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자르고 물을 틀었으면 이것을 써라. 이것은 바로 샴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샴푸를 둘러싸고 수상한 소문이 무성하다는데요. 그 진상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끊이지 않는 여드름 때문에 늘 고민이 많다는 이혜원 씨. 심해도 진짜 심해요. 완전 여기 난리 나요. 계속 이거 아파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요즘은 그나마 잠잠한 상태라는데요.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여드름 자국에 새롭게 올라오는 피부 트러블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깔아앉고 있는 심할 때는 또 심하고 피곤할 때는 또 올라오고 또 여자들은 생리 기간에 또 심할 때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녀가 6개월 전쯤 알게 됐다는 피부 트러블을 해결하는 이 세안법. 어떤 방법으로 씻는지 지켜봤는데요. 자, 먼저 손바닥에 무언가를 짭니다. 어? 이게 뭘까요? 이거 샴푸야. 비듬용 샴푸. 네? 비듬용 샴푸. 세수하기 전에 머리부터 감는 건가요? 자, 그런데 샴푸를 머리가 아닌 얼굴에 갖다 대더니 열심히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성분이 곰팡이균에 의한 샴푸잖아요. 이게 여드름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비듬 제거용 샴푸로 얼굴을 씻으면 여드름을 없앨 수 있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황당하기만 보였던 이 세안 방법이 이미 해외에선 꽤 알려진 데다가 톡톡히 효과를 봤다는 후기들도 적지 않게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듬 제거용 샴푸를 사용해 머리를 감으면 비듬이 사라지지만 세수를 하면 여드름이 없어진다는 주장. 과연 어디까지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깥쪽에 모공이 막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원래 모공은 이제 피지가 배출되는 곳인데 피지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안에서 고인물 썩듯이 곰게 되고, 입구가 막히면 이 안이 이제 빵빵하게 차거든요. 빵빵하게 차면 그 이제 여드름 세균 얘네가 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돼요. 모공 속에 각질과 노폐물이 뭉쳐 염증을 일으키는 여드름. 비듬 제거용 샴푸로 세안을 하면 정말 사라질까요?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과연 어떤 성분이 치료를 돕는 걸까요? 흔히 사용되는 성분만을 추려 자문 받아본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대부분이 항진균제예요. 살균하고 항진기하고 균들 죽이는 거가 되는 거니까 그런 계통이죠. 결국 여드름도 균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지루성 두피의 원인균을 억제하거나 박멸한다는 항진균제와 살균제. 진짜 얼굴에 난 여드름에 도움이 될까요? 미국의 한 피부과 의사에 따르면 해당 성분은 여드름을 없애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비듬이나 가려움증 등에 효과가 있는 특정 성분들이 문제의 두피뿐 아니라 얼굴 피부에까지 작용한다는 건데요. 비듬만 제거하는 줄 알았던 샴푸의 그야말로 놀라운 능력. 아,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요? 여드름으로 가슴앓이했던 분들이라면 이만한 희소식도 없을 텐데요. 이제라도 투명한 피부로 거듭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드름을 치료한다고 그 비듬 샴푸를 쓴다라는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내가 일반 여드름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나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화될 수 있다고요? 효과는 둘째치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요? 곰팡이균을 억제하거나 박멸한다는 여러 성분들도 들어있다는데 도대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보통 피티로스포름이라는 거는 저희가 곰팡이라고 부릅니다. 지루성 두피염을 일으키는 곰팡이균이고요. 박테리아라는 세균하고 다르거든요. 지루성 두피와 여드름의 원인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문득 궁금해집니다. 샴푸로 세안을 하고 나서 나아진 이들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피티로스포름 펄러큘라이티스라고 해서 피티로스포름 모낭염 이렇게 부르는 염증이 생기면 이렇게 오돌도돌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여드름하고 착각을 하게 되면 여드름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피티로스포름을 좀 억제하고 좀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러한 샴푸인데 여드름으로 헷갈렸던 피티로스포름 모낭염이 그 샴푸에 의해서 좋아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보니 효과를 봤다는 부위가 눈썹 위로부터 머리가 난 데까지 항상 똑같은데요. 결국 샴푸의 항진균제 성분은 지루 피부염의 원인인 곰팡이균만 막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샴푸 세안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피부가 각질층이 약산성일 때 피부가 가장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샴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세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염기성, 그냥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런 상태의 제품을 얼굴에 바르게 되면 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피부에 굉장히 자극을 줄 수가 있고 그걸 장기적으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피부가 약해지기 때문에 어떤 피부 문제든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겠네요. 진짜. 그럼 이분만 생각이 달랐던 걸까요? 사실 그 역시 모낭염에 샴푸가 미치는 영향을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나 와전됐다고 그 하네요. 모낭염과 여드름이 모양이 그냥 일반인의 눈으로는 완벽하게 감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런 걸 감별하기 위해선 피부과 전문의랑 얘기를 나누셔서 어떤 건지 정확히 진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